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네, 지금 들은 이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아, 스티비 원더의 너무나도 유명한 명곡이죠. 네. 자, 1월 4일은 세계 점자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티비 원더 같은 시각장애인들은 눈 대신에 손끝으로 세상을 보죠. 이 점자를 이용해서 책도 읽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 해에 나오는 책 중에서요. 점자 번역이 돼 있는 게 5%가 채 안 된다고 해요. 네, 너무 적네요. 네, 다시 말해서 20권 중에 19권은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 위에 방역 필름 같은 걸 붙여놓기도 하잖아요. 네. 이게 이 점자를 느낄 수가 없게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당황하게 한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닙니다. 방역 패스를 위한 QR코드 인증도 문제인데요. 시각장애인은 정확한 위치에 QR코드를 갖다 대는 것조차 쉽지가 않기 때문에 혼자서 식당 가는 것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세계 점자의 날을 맞아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더 확대돼야 한다는 생각해보면서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사업 확정 여부를 결정짓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의 문을 다시 두드리게 됐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양천 37명, 은평 29명입니다. 목동 아파트 1, 2, 3단지에 대한 조건 없는 종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양천구 의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발언대에서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은평구의 오랜 현안이죠. 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은평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과 또 강남, 용산 등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광역철도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입니다. 네, 지난달 28일에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르면 다음 달 중 다시 시작됩니다. 앞서 진행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 확정 여부를 결정짓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타 통과를 위해 기존 계획안을 철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사업 계획서를 다시 짰기 때문입니다. 보완 작업을 통해서 재개관을 마련을 한 거고요. 저희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을 저희가 선정해달라고 요청한 거고요.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서울시가 예타 신청을 했을 때 0.86의 그 예타값을 가지고 기재부에 올라갔는데 기재부에서 그 터무니없는 평가가 나옴으로 인해서 드롭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변경안이 올라간 이 안이 과연 그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제대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는 예타 통과가 될 수 있을 거냐. 주민들은 지난 2013년 사업 추진 계획이 나온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은평을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은 신도시 건설 등으로 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교통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는데 교통이나 도로 이런 부분들 계획된 이 부분들이 아직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서울시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변경안 공개 여부에 대해선 주민들의 요구는 많지만 아직은 공개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제성 부족으로 사업이 중도에 좌초할 위기에 몰렸다가 제도적 기회를 얻게 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 사업의 향방이 달린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이목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혜입니다. 서울에서 이틀 연속 900명대의 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일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938명으로 이 중에 37명이 양천, 29명이 은평 지역의 확진자입니다.
서울의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69.1%,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45.1%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87%, 2차 접종률은 84.5%를 기록 중인데요. 서울 시민 중 기본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도래하는 대상자의 37%가 3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은평구가 상시 선별진료소를 새롭게 운영합니다. 은평구는 리모델링을 통해 접수부터 검체까지 모든 과정을 비접촉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상시 선별진료소를 보건소 1층에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또 신종 감염병과 감기 등 호흡기 감염병의 동시 유행을 대비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천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 가운데 1단지부터 3단지까지는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 2종으로 돼 있죠. 자, 그렇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그동안 제기돼 왔는데요. 서울시 양천구 일부 의원들이 목동아파트 1, 2, 3단지의 조건 없는 종상향을 서울시에 촉구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재식 양천구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양천구 목 4호동 구의원 이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과거 서울시가 목동 아파트 14개 단지 중에서 유독 1, 2, 3단지만 일반 주거지역 2종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2003년 서울시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종 세분화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때 서울시 지침상 3종으로 지정되어야 할 목동 1, 2, 3단지를 2종으로 하향 조정하여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부당한 결정에 대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 수립 시 종 세분을 검토, 조정하겠다고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위원회 속기록에 부기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일반 주거지역 2종 또 3종의 차이가 뭔지 주민들의 재산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2종 일반 주거지역과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190%에서 250%까지 가능하고 25층 이하로 건축을 할 수 있지만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10%에서 300%까지 가능하고 35층까지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높으면 일반 분양 가구수가 늘어 수익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2종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그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기대했던 주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2019년에 서울시가 민간 임대주택 조건부 상향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의 유무 여부가 이제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2016년도 목동아파트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이 시작되었고 해당 주민은 당연히 조건 없는 3종 한원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주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 통해 민간임대주택 조건부 3종 상향을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목동 1, 2, 3단지의 조건 없는 3종 한원을 주장해왔습니다. 하향 조정으로 인한 그동안 1, 2, 3단지 주민들은 재산상 많은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목동 1, 2, 3단지는 서울시 지침상 3종이 맞습니다. 2종으로 결정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봅니다. 서울시가 문제를 인식하고 문서로서 확약한 만큼 행정의 신뢰 차원에서 반드시 조건 없는 3종 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성명 발표가 서울시의 조건 없는 종상향 검토에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향후에 서울시의 결정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서울시가 목동 1, 2, 3단지의 조건 없는 3종 한원을 반드시
지정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야만 할 것입니다. 과거 서울시가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스스로 깨는 행위입니다. 민간 아파트 조건을 내걸고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명 발표를 계기로 서울시는 목동 1, 2, 3단지의 조건 없는 3종 환원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천구의회 이재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 대상을 다세대와 연립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양천구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 준공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 60개 단지가 새롭게 지원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단지들은 단지 내 공용시설 보수 등에 필요한 공사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한 달간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올해 7월부터 서울에서 새로 건축되거나 증축되는 고시원은 방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돼야 하고 창문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실면적 기준과 창문 의무 설치 규정을 신설한 건축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조례를 보면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 면적 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방마다 창문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 규정은 건축주 등 관계자가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안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